근데 그 뭐지? 그... 아 말하는 거 까먹자! 네가 까먹었지. 내가 네 대가리 때려가지고 네. 까먹게 했니? 네가 말로 대가리 때렸잖아. 왜 때렸어? 쏘리! 웬일이냐? 미안해서. 너물이 너는 이제 드립 치다 그 쏘리 멘트 한번 습관화하면 아주 애들이 안 살 것 같아. 이따다 이 머저리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우리 형 그거야. 좀 더 뻔뻔해져. 그래. 그러다 한 번씩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. 그거야. 오케이, 확인. 아 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였구나. 그게 아니라 너물이가 약간 좀 싸울 때 이따다 이 머저리야. 쏘리. 미안. 아, 저 새끼 이상한 거 배우잖아. 넌 네 컨셉에 충실하라고 왜 너부리를 가져갈라 하냐고. 넌 욕 사과 완벽. 그... 너의 걸한테 해. 그러면 그거. 이따다이 네? 머저리야. 그래 머리? 그래. 그걸 가서 한다고? 그러면 좋아 죽어. 오. 잘 배웠다. 그래, 형이 알려준 네 이상한 거 알려주겠냐? 이상한 거 안 알려주지. 그치 그치. 내가 후기 남겨줌. 나 어제 라이어 코리아 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회의하고 왔는데. 어? 야. 라이어 사람들은 뭐 먹냐? 아웃백 사주시더라. 와. 야 빨리 나 발로란트 열심히 한다고 빨리 얘기 좀 해봐. 열심히 해봐 일단. 난 너였으면 바로 카톡 보냈어. 안 보낼 거잖아 빨리. 아 선조치 후보고야. 아 빨리 너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 알음. 눈쟁이는 연락처 알려달라 했는데 씨 두 달 동안 안 알려줘가지고 미친 새끼가. 그래서 결국 야 이제 알려줘 하니까 바로 알려줬잖아 내가. 세 번 말해서 알려줬잖아. 아, 그러면은 그냥 카톡 그냥 띡 하고 쓰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. 아, 또 그런 게 있어. 그걸 못하니까 이득을 못 챙기는 거야. 아 야, 얘는 이득을 이득. 좀 챙길 줄 아는구나. 호구가 아니구나 하면 더 잘 챙겨줘. 야. 그건 맞긴 한데. 진짜야 이거는. 해주는데 해주는 애한테는 굳이 뭐 안 해줘. 정확하네. 원래 잘 안 해줘야 되는 거구나. 방금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. 그치. 그래야 돈 벌거든. 그래서 인준이가 이번에 서울에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하던데. 강남에 빌딩이요? 그치. 제 모든 장기들을 다 팔아도 못 사지 않을까요? 형 장기 누가 사준대? 그러네. 인준이 안 싱싱함 이제? 나? 싱싱한 날이 지났지. 아. 좀 이제. 근데 뭐 한쪽은 확실하긴 해. 저희 코로나 그 풀리면 어떻게 사우나 한번 갈까요 다 같이 진짜? 근데 당신은 초등학생한테 비웃음 받으셨잖아. 근데 그게 또 이제 앵글이랑 좀 다르거든요. 네,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왜 저를 안 비웃고 당신을 비웃었을까요? 아니 님은 먼저 도망갔잖아요 머스랑 둘이서. 아니 앵글이랑 다 다른데 뭐 만나가지고. 앵글이 보여줄 거예요 중혁 씨? 아 진짜 뭐 이런 말 해도 되나? 근데 진짜 제 앞에서 앵글이 보여드리면 전 가위로 잘라버릴 거예요. 네. 제 앞에서 앵글이 보여주시면은 가만 안 둬요. 앵글이보다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물가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니 영화 한 편 보는 게 진짜 개미쳤어. 야 12,000원 아닌가? 15,000원이야 15,000원 영화 한 편 혼자 볼 때. 근데 나는 다른 거보다 치킨이 3만원 한다는 게 제일 어이가 없긴 해. 아 뭐라 해야 되지. 2만원까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3만원이 이해 못할 것 같아. 조만간 배달 끊어야 돼 이 정도면. 그냥 2만원은 그냥 요즘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. 근데 3만원은 뭔가 그냥 올린 느낌? 이제 의식이 그렇게 바뀐다. 이제 5년 뒤면 요즘 뭐 다 대부분 3만원이니까 3만원도 괜찮지. 그 다음 이제 4-5만원 나온다. 나 근데 진짜 옛날에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5천원짜리 치킨 이런 거 있었는데. 맞아 만원에 3마리 이런 거 있었어. 근데 그거는 약간 닭강정 같은 느낌 아니에요? 근데 그게 더 맛있어. 아니야 치킨집 중에 막 7천원 치킨 뭐 이런 거 팔거든? 근데 웬만한 치킨보다 맛있어. 근데 뭔가 치킨이 다른 치킨이지 않으니까 비둘기지 않을까 그런 의심은 좀 해봤어. 근데 요즘도 그런 치킨이 가끔씩 있긴 한데 요즘 이제 아니 닭보다 비둘기가 더 비싸. 그럼 더 비싸게 그래? 받아야 돼. 아니 비둘기 잡으려면 직접 노동해야 되는데 닭은 사면 되잖아요. 아 그러네. 외출이 같은 건가 그럼? 아 역 같은 데 가면 비둘기 많아. 역 같은 데요? 맞긴 해. 걔네도 이제 가만히 있잖아 어차피 가까이 가도. 역 같은 데가 어디야? 역. 아 역. 인준 씨 요즘 이제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. 머싸화 되는 것 같은데. 방송하다 요즘... 보면 청각에 문제가 생겨. 아 요즘 사프리 잘 안 돼요 안 그래도. 너무 크게 듣는 거 아니야? 좀 크게 듣긴 함. 아니 근데 진짜 크게 듣는 건 동민이 형이 진짜 크게 듣. 악어 형 그 헤드셋 소리는 다음 부스 문 닫고 밖에 나가 있어도 들림. 진짜 개큼 진짜. 그거 어떻게 쓰고 있음 그걸? 진짜 스피커를 그냥 귀에 대고 있는 수준임. 안 그러면 안 들려. 그래서 이제는 너무 크게 듣다 보니까 니네 소리가 안 들려. 근데 내가 문제는 막 미세한 소리들 다 들어. 뭐야? 뭐 조류야? 조류는 이제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듣거든요. 아 그럼 조류구나. 불 키는데 소음 같은 거 들리잖아. 다 들어 그냥. 다들 못 듣는다는데 모든 백색 소음 거의 다 듣는 거 같아 거의. 지나가다가. 형 알고비가 귀에 이명 울리는 거 아니지? 이명도 가끔 울리지. 신드림 각인가? 오. 악어야. 응?
이거 한번 들어봐. 뭐지? 이거 들어봐? 이안이 이걸로 들려. 로렐 이걸로 들려. 아 한번 해볼게. 로렐 로렐 로라 로렐 로라 로렐 로라 로렐로 들려? 로렐 나도 로렐 로렐 나도 로렐로 들려. 로렐 이러는데? 로렐 야니는 좀 어린 사람들인가 보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.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그걸로 생각하고 들으면은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로렐로 들림. 얘는 로렐로 이거는 이건 그냥 무조건 로렐이야. 난 야니로 들리는데. 야니가 이제 귀 덜 늙은 사람들일 듯. 오 누나 좀 재게 사는데 아닌가? 야니로 들린다고? 너 뭔 들려? 야니 야니 이러는데. 난 로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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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. 야니 나 진짜 다르구나 로라. 사람마다. 야니 야니 로로 로로 뭐다냐 이거 이 새끼 홍보청이 홍보하려고 지금 이거 구분하겠네. 아니 내가 그 시간표 찍어준 것만 봤으면 됐잖아. 미래 중력 보청기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 형을 홍보할래? 야 우리 친형 햄프젤리 많이 팔았다고 1,000만 원 이벤트 한다. 오 우리는 안 된대. 근데 제가 정말 이게 1,000만 원 이벤트 너무 좋죠. 이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느낌. 근데 거기에 저희 지분도 있는데 그걸 이벤트로 해버리시면 저희는 석이 나가버리거든요. 우리도 신청 좀 가능하게 해주지. 이거 햄프젤리 받았잖아. 넌 사 먹었어요. 저도 사 먹었어요. 근데 보내주기도 했잖아. 페이백 해줬나 내가 이거? 아니? 그럼 안 줬어? 응. 왜 안 줬어? 아 이제 그런 품돈 안 받아. 1,000만 원 이벤트 할 수 있게 해줘 우리도. 어 그럼 너브리 형 거 줘주세요. 어 그거면 돼 우리도. 아니 아저씨 아, 난 내가... 그거 말고 햄프젤리 더 보내주면 안 돼? 내가 만나면 술 한 번 더 사줄게 그냥. 어 아니 전 햄프젤리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. 햄프젤리 보내달라 할게.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통을 하루 만에 다 먹어가지고 건강증상 안 일어난다고 제가 증명해냈어요. 미치새끼야. 그렇게 먹지 말라고. 중량에 넌 안 보낼 거야. 왜? 한 통을 아니, 먹어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산 거 내가 먹었다니까. 그냥 그 마트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젤리를 사쳐 먹어 그거는. 아니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나 제가 의학적 그런 걸 실험을 해본 거죠. 아 그럼 물도 한 많이 통으로. 먹으면 뒤져. 야 한 통에 5만 원이니까 30일 먹으면 너 얼마면 150만 원치 먹는 거야 한 달 내내. 그 막. 의학 실험 있잖아요. 어. 당신이 근데요? 뭐라고 먼지 같은 새끼가 그 인체 실험을 본인이 직접 하고 계세요. 유진 씨 빨리 소리 하세요. 씨발 네? 가만히 있기잖아요. 맞잖아요. 빨리 소리 하세요. 씨발 가만히 있잖아요. 사과해달래 사과해달래 너브라. 소리 하세요 빨리. 싸래. 아니 근데 오케이. 어차피 뒤지는 거 중력형이 뒤지겠다는데 뭐 별 상관 없는 것 같고. 안덕 씨는 그냥 지금 뛰어내리시면 안 이게 어, 주작이 많아. 솔직히 업체들 중에 어떤 식으로 당첨자 뽑았는지 모르잖아. 그걸 우리 친형이 하는 거다 보니까 나 진짜 이거 투명하게 안 하면 어? 그래 나는 이런 거 홍보 안 하는데 왜냐면 나까지 문제 생기잖아. 구매해준 분들한테 베풀려고 이거 하는 건데 또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마케팅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 되고 있는데도 하는 거는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번만큼 투명하게 생방송 라이브 추첨으로 당첨자 추첨한다고 합니다. 예.